gotta get up.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금주 인기 가요 톱10 유재필의 느낌 있는 클라스로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이제 시작해. 유재필의 느낌있는 클라스. 삐리 팍팍 오는 스테이시 클라스입니다. 2020년 팀프레쉬 뿜뿜하며 6명의 소녀가 가요계에 당차게 데뷔했고요. 데뷔한 지 1년이 채 안 됐는데 케이팝계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4세대 걸그룹 대표답게 상승세의 길만 걷고 있는 스테이시 클라스. 오늘은 스테이시의 공예일즈 수민 시인과 금주의 인기가요 톱10 달려봅니다. 가자! 개그맨 유재필 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재 느낌필 느낌 있는 남자 제 필이에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스테이 씨 전체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둘, 셋. 안녕하세요. 스테이 씨입니다. 한 분씩 개인 인사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스테이 씨에서 리더와 토끼 대장을 맡고 네. 있는 수민입니다. 토끼. 네. 네, 안녕하세요. 스테이 씨의 상큼 발랄 메인 보컬 시엔입니다. 두 분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함께 하게 돼서 너무 좋고요. 이번에 반응 굉장히 좋습니다. 시작하자마자 그렇죠. 뭐 음원 차트에 또 차트인 되고 할 때 그 느낌이 어땠어요? 아 진짜 저희도 그날 쇼케이스 하면서 이렇게 음원 차트 진입하고 그러는 거 보면서 단체로 다 소리 지르고 지금도 되게 많이 잘 사랑해주시고 있는 것 같아서 다들 너무 기분 좋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뮤직비디오 반응도 너무 좋고요. 빌보드 케이팝 차트 100위 안에도 들어가고 네. 와 진짜 정말 얼마 되지 않았는데 너무나 성적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오늘은 두 분이 주인공이라서요. 네. 스테이 씨 두 분이 주인공인데 01년생이잖아요. 그래서 네. 01년생 동갑내기 가수들의 음악이 나올 거고 10년 후 예, 2011년에는 어떤 음악들이 사랑을 받았는지 그 두 분이 10살 때였겠죠. 네. 그때는 어떤 곡들이 대한민국에서 큰 사랑을 받았는지 크로스 차트로 이어갈 거예요. 먼저 네. 2011년 노래부터 시작합니다. 내게 안녕이란 말하지 마. 그런 눈빛으로 내게 말하지 형들 그거 기억나? 루브르 박물관에 몰래 들어갔다가 형들은 조각상인 척해서 나만 경찰한테 걸렸었잖아. 조각 비주얼 뽐내던 엠블랙의 모나리자가 2011년 노래 7위 차지했습니다. 엠블랙 모나리자 흐르고 있습니다. 미르 씨가 현재 너튜브 방간의 채널을 운영하면서 가족들과 여러 가지 컨텐츠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 또 시민 씨 아버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지난번에 So Bad를 예능에서 네. 정말 멋지게 소화해 주셨는데 네. 멤버들은 좀 몰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살짝 할 때쯤 수민 씨가 얘기를 했다고. 네, 그때 어떻게 뭐 검색하다가 보게 된 거예요? 저는 네이버에서 네. 보다가 갑자기 시은이 아버지께서 이렇게 기사가 뜨신 거예요. 네. 그래서 보고 뭐지 하면서 찾아봤었습니다. 느낌 어땠어요? 처음에 봤을 때. 너무 잘 추시고 네. 저희 곡을 일단 커버해 주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 영광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에이셉도 혹시 아버지가 네. 준비 조금 마음의 준비랑 뭐 좀 안무랑 이런 거 좀 보시는지 어때요? 공개할 것 같아요? 저 사실 이게 사실 이게 며칠 전에 예. 아버지 욕심 내시나요? 아빠가 커버한 영상을 봤어요. 에이셉. 아니 네. 그러면 딸만 본 거예요? 아니면 수민 씨 봤어요? 아, 저 못 봤어요. 그 딸만 봤구나. 네, 네네네. 진짜 며칠 전에 어떻게 꾹꾹이 춤 꾹꾹이 맞아요. 거기 부분부터 조금 뒷부분까지 하시는 거
근데 아, 재미로 아빠가 따라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뭐 나중에 어떻게 공개를 하게 될지 아니면 어떤 방송에서 또 하시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네 그랬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지금 욕심을 내시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 그리고 영상을 찍었다는 것까지 알려드립니다. 아, 여러분 나중에 박남정 씨 버전의 A7을 꼭 보고 싶어요. 아, 기대하고 있을게요. 예. 계속해서 2001년생 가수 7위 공개합니다. 에스파는 나야 둘이 될 순 없어. 중독성 강한 킬링파트 주인공 에스파의 윈터가 2001년생 가수 7위 차지했습니다. 블랙맘바 예, 킬링파트를 오늘 시은 씨 목소리로 저희가 짧게 네. 들어봤네요. 정말 너무 멋있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이번에 에이셉의 킬링 파트 나와 똑같아 이 부분 좀 부탁드려요. 카메라 보시고. 아, 네. 에이셉 내 반쪽 아니 완전 카피 나와 똑같아 내 맘 잘 알아줄. 와! 감사합니다. 나와 똑같아. 다 여기가 진짜 너무 진짜 멋있어가지고 아유 그럼요 그 파트 때문에 항상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너무 잘 듣고 있고요. 우리 윈터 씨가 또 양산 출신이어가지고 사투리가 너무 귀엽습니다. 가끔씩 쓰는데 또 사투리 하면 우리 수민 씨 수민 씨 네. 예 네. 사이다 좋아해요. 저 사이다 좋아. 슬럼프 왔을 때 극복 잘했어요. 네 잘했습니다. 그래서 사투리로 이렇게 대화하는 게 너무 또 귀여운데 혹시 네. 우리 스윗들에게 사투리로 뭐 네. 짧게 안부라든지 뭐 하나 남겨주세요. 귀엽게. 네 알겠습니다. 예. 스윗 밥 먹었어요? 우와. 저는 맛있는 거 먹었는데 스윗도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우리 곧 보자. 아, 반전미가 딱 있네요. 아 메뉴 하나 추천해 주이소. 메뉴 우리 시은이는 회를 좋아하는데 수명이 뭐 좋아하는겨? 저는 요즘 복숭아 아이스티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복숭아 아이스티 추천이요. 저녁 메뉴로. 저녁 메뉴 복숭아 아이스티. 복숭아 아이스티 추천입니다. 예, 우리 토끼 대장이 추천하는 복숭아 아이스티 꼭 드시고요. 계속해서 2011년 노래 6위 공개합니다. 이리 찌르고 저리 찌르면 됩니다. 복꽃 댄스 끝판왕 노래 티아라의 롤리폴리가 2011년 노래 6위 차지했습니다. 티아라 롤리폴리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2001년생 가수 6위 공개합니다. 가급적이면 빨리 스테이씨에 입덕하세요. 늦어질수록 떡방만 밀리니까요. 팀프레쉬의 정석 스테이씨의 언니즈 수민 시은이 2001년생 가수 6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에이셉, 스테이씨 바로 이 곡입니다. 에이셉은 As soon as possible의 줄임말입니다. 우리나라 말만 줄이는 줄 알았더니 영어도 이렇게 팍팍 줄여요. 그죠? 네.
요즘에 많이 줄이는데 신조어의 가장 강한 멤버 누굽니까? 아무래도 저희의 막내 윤희이지 않을까. 아무래도 혹시 들은 말 중에 오 이거 몰랐는데 새로운 거 요즘에 뭐 기억나는 거 있어요? 요즘 뭐 주로 줄여요? 윤 씨가 만관부? 아 만관부. 그렇죠. 만관부 많이 주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또 기억나는 거 있어요? 좀 알려주고 가세요. 뭐 별다줄 이런 것도 들었고. 별다줄 좀 옛날 건데. 별걸 다 줄이네. 네. 전매추 뭐 이런 거. 전매추는 많이 쓰더라고요. 오늘 전매추? 점심 메뉴 추천이더라고요. 네, 많이 쓰더라고요. 아 그래서 뭐 좀 재밌는 거 있으면은 같이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고가. 보가? 네. 그건 뭐예요? 복숭아 아이스티. 아~ 보가 복숭아 아이스티. 감사드립니다. 예. 아, 이게 뮤직비디오 비하인드 좀 얘기해 주세요. 특별히 좀 힘든 씬이 있었다거나 여러 번 NG가 났다거나. 저는 사실 뮤직비디오 현장 갔을 때 되게 걸리버 여행기가 생각이 났어요. 되게 뭐 시계 같은 것도 그렇고 케이크나 뭐 숟가락 이런 게 저희보다 엄청 거대하게 있는 그런 세트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고 뭔가 저희가 마치 소인이 돼서 거기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 되게 재밌었어요. 그 CG도 많이 있어가지고 사실 상상하면서 연기한 것도 많죠? 네, 네 맞아요. 그 중에 제가 하나 이렇게 양갈래 머리를 묶고 굉장히 큰 게임에서 제가 이렇게 점프를 하면서 뭐 푸시 버튼 눌렀다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사실 그 뒤에 화면이 CG 화면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고양이가 실제로는 제가 어떤 모습인지 모르는 그런 장면이었어가지고 상상을 하면서 했었습니다. 역시 연기 그럼. 씬. 아 연기 상도 예전에 상도 받았잖아요. 그죠? 예전에 17입니다. 아 뭐였죠? 맞아요. 서른이지만 17입니다. 상도 받았잖아요. SBS 또 드라마. 네. 아이돌 중에 연기하는 분들이 많지만 상을 수상한 분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아 그때 진짜 말이 나서 얘기인데 그 드라마 촬영할 때 제일 힘든 점, 어려웠던 점 뭐 있었습니까? 거기 연기 다 잘해가지고 네 맞아요. 다들 너무 잘 하셔가지고 그때 아마 제가 바이올린 연기를 했어야 됐어요. 그게 그냥 바이올린을 취미로 하는 역할도 아니고 정말 바이올린 천재 잘하는 애 상만 나감 맞아 대회만 나가면 상을 다 받고 그러는 역할이었어서 그 전부터 바이올린 레슨을 조금씩 받았었는데 바이올린 잘하는 연기를 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 부분이 어려웠던 그게 천재적인 바이올리니스트였기 때문에 그게 연기가 쉽지 않은 거죠. 네. 아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좋은 드라마였고요. 수민 씨는 혹시 뮤직비디오 비하인드 말해주고 싶은 거 있어요? 비하인드 사실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기억은 잘 안 나지만 현장에서 많은 분들께서 너무 잘 챙겨주셔서 제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되게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아, 뮤직비디오 여러분 꼭 검색해서 봐주시고 우리 입덕 포인트가 우리 수민 씨는 미소예요. 미소. 우리 수민 씨의 미소를 보면 입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또 다른 입덕 포인트 시은 씨 나의 입덕 포인트는 땡땡이다. 뭐 있을까요? 뭐 많지만 어려운데. 뭐 보컬이 첫째지만 보컬 빼고 땡땡이다. 팬분들께서 많이 제 볼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귀여워. 네, 지금 마스크를 가려줘서 잘 보이지 않지만 볼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엔딩 요정으로 보라트 이런 거 그리고 막 사랑해 이렇게 멘트하는 거 다 봤거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엔딩 두 분 하게 되면 스윗 사랑해로 꼭 한번 부탁드려요. 기대하고 있을게요. 기대할게요. 네. 계속해서 2011년 노래 5위 공개합니다. 무대 위에서 제대로 놀 줄 아는 분들입니다. 원조 짐승돌 2PM의 Hands Up이 2011년 노래 5위 차지했습니다. 핸즈업 2PM입니다. 옥태견 씨가 최근에 그 빈센조에서 악역으로 큰 사랑받고 있습니다. 아, 수민 씨도 예전에 그 뮤직비디오에 나왔었잖아요. 허각 씨 뮤직비디오 연기했었잖아요. 그때 기억나요? 네. 기억납니다. 어려웠던 점 있었어요?
그 뮤비 촬영장에서 이제 한 바퀴를 카메라가 계속 돌았는데 그 한 바퀴 동안 굉장히 시간이 너무 짧아서 그 안에 그 장면을 연기하는 게 조금 어려웠었어요. 아 그래요? 그 장면 저희가 다시 한번 또 눈여겨서 볼게요. 네. 서로 연기 이런 캐릭터 하면 잘할 거다라고 추천 부탁드립니다. 학생 역할이라 치고 수민 씨가 보기에 우리 시은 씨는 어떤 캐릭터 연기하면 잘할 것 같아요? 시은이는 굉장히 인기 많은 무리의 대장. 아~ 대장 대장. 네. 대박. 어떻게 잘 맞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인기 많은 무리에 거기에 1등. 네. 네. 제일 인기 많은. 네. 인기녀. 인기녀. 아 그러면 시은 씨가 추천해 주세요. 수민 씨는 어떤 캐릭터 하면 잘 소화할까요? 저는 일단 수줍은 소녀 잘할 것 같아요. 그렇지. 수줍고 뭔가 네. 첫사랑에 설레하는 소녀. 그렇죠. 이제 카메라 보시고 얘들아 좀 조용히 해줄 수 있겠니? 저 동생들한테 얘기하듯이 약간 수줍은 버전으로 부탁 한번 드립니다. 얘들아 혹시 조용히 해줄 수 있어? 아 이겁니다. 조용히 해야 돼요. 입 다물어야 됩니다. 이런 역할, 이런 역할. 나중에 두 분 또 학생 캐릭터로 연기하는 모습 꼭 보고 싶습니다. 네. 예. 계속해서 2001년생 가수 5위 공개할게요. 다음 노래는 어떤 긴 제목일까를 기대하게 되는 그룹 투모로우 바이투게더의 중심 범규가 2001년생 가수 5위 차지했어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9화 4분의 3 승강장에서 널 기다려 라는 긴 제목의 곡입니다. 앞서서 우리 수민씨가 토끼대장이라고 본인 소개했는데 여기도 토끼가 있잖아요. 토끼대장이 있잖아요. 리더 수빈씨가 또 토끼대장으로 계속해서 토끼 이어가고 싶어요? 마음에 들어요? 네,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네, 마음에 들어요. 굉장히. 굉장히. 그리고 우리 시은 씨는 어떤 애칭이 가장 마음에 들어요? 저는 저 첫 번째 활동 때는 저한테 말티즈, 강아지 이런 걸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2집 하면서도 머리 색깔도 바뀌고 이러니까 요새는 햄스터, 바람쥐 얘기를 많이 또 해주시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만 골라주세요. 제일 좋은 거 있어요? 햄스터인 것 같아요. 햄스터. 네. 귀엽고 앞으로 또 햄스터 캐릭터로 많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2011년 노래 4위 공개할게요. 아직도 여름만 되면 이분들이 생각나고 노래를 찾아 듣게 됩니다. 속 시원한 가창력과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썸머퀸 시스타의 소쿨이 2011년 노래 4위 차지했어요. 소쿨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001년생 가수 4위 공개할게요. 파이팅 컨셉은 물론 고혹적인 걸크러쉬 컨셉마저 완벽하게 해내는 팀이죠. 이달의 소녀의 체리 올리비아 해가 2001년생 가수 4위 차지했습니다. 서 왓 흐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스테이씨 앨범 수록곡 중에도 같은 제목의 곡이 들어가 있잖아요. 곡 설명 짧게 부탁드려요. 네, So What은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 조금이나마 저희의 에너지와 또 청량한 사운드로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해드리고 삶에 지쳐서 중심을 잃은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곡입니다. 곡 설명 진짜 잘한다. 사실 제가 오늘 라디오 이거 오면서 그 운전하면서 틀었는데 요즘 제가 지쳐있는데 힘이 너무 되더라고요. 진짜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이 So What 곡 속에는 사실 대본에도 없었고 제가 지금 갑자기 이제 그 곡이 조금 더 많이 알려졌으면 해서 부탁을 드린 거였는데 정말 준비하지 않았는데도 곡 설명 역시
최고예요, 최고. 아, 역시 리더. 네, 네, 역시. 그러니까 리더, 리더는 항상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 리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곡을 들으면서 잠시 후 4부에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박서현의 러브게임,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스테이씨, 수민, 시은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개그맨 유재필씨 함께하고 있고요. 방송이 끝난 직후에 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 너튜브 검색창에 스테이씨 러브게임 혹은 스테이씨 박서현 검색하시면 영상을 보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아니, 좀 전에 우리가 So What을 들으면서 4부로 넘어왔는데 여기에 고원씨가 아이사 씨하고 친해지고 싶다고. 그 네. 뒤에는 어떻게 뭐 연락이 좀 된 거예요? 아니면 아직도 서로 예, 영상을 통해서만 안부를 주고받는 사이인가요? 아직 영상을 아직 통해서만. 비대면, 비대면으로. 아, 네. 그렇군요. 아니 그 고원 씨가 제가 알기로는 미라클로 알고 있거든요. 네. 예, 미라클인데 지금 오늘 함께하고 있는 수민 씨가 효정 네. 씨하고 너무너무 친해지고 싶다고 오마이걸에. 네. 그 방송 뭐 나오 두 번 정도 같이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근데 특별히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효정 씨하고 친해지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제가 리더이기도 하고 예, 거기도 리더고. 네 너무너무 제가 닮고 싶은 분 중에 한 분이고 아. 또 효정 선배님의 그런 그냥 좋아요.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사실 그냥 좋습니다. 아, 그래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아니 근데 효정 씨는 제가 봤을 때는 에너지 굉장히 많고 캔디 리더예요. 거기는 네. 예 수민 씨보다 조금 더 이 파워가 끌고 가는 힘이 좀 더 많은 친구거든요. 네. 지치지 않아. 예, 쓰러지지 않아. 예, 캔디 리더인데 본인은 어떤 리더? 수식어 좀 하나 만들어 주세요. 어떤 리더라 생각합니까? 저는 한결같은 리더. 한결같은 리더. 시은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리더다? 옆에서 딱 봤을 때 한결같은 리더 받고 또 하나. 저는 당찬 리더. 오! 당찬 리더. 당찬 면이 중간중간 또 보여요? 네. 어떤 상황에서도 당차고 똑부러지고 그런 것 같아서. 네. 그런 리더라고 생각. 당찬 리더. 그러면은 캔디 리더하고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나중에 효정 씨하고 이제 네. 효정 씨 곧 앨범이 나옵니다. 오마이걸이. 네. 꼭 친해지길 바라고. 사실 또 시은 씨 하면 제가 아이유 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네. 제가 뭐 라일락 한두 소절 부르는 것도 받고 네. 뭐 커버하고 싶은 팔레트라는 인터뷰도 받고 정말 많은 것들을 시은 씨 봤어요. 네. 그래서 오늘 아이유 씨 노래 중에서 지금 네. 가사 생각나는 거 네. 한 두 소절 정도 가능한 곡 있을까요? 네. 있어요? 네. 많습니다. 많습니다. 이것도 정말 준비되지 않은 질문이었는데 저 너무 기대돼요. 어떤 걸 부르면 좋지? 어떻게 뭐 불러? 뭐 라일락도 아니 본인 지금 좋아하는 나 불러주셔도 거. 돼요. 제가 어제 퇴근길에 들었던 노래를 한번 불러볼게요. 뭐였어요? Someday라고. 네. 너무 좋아요. 언젠간 이 눈물이 멈추게 언젠간 이 어둠이 그치고 따스한 햇살이 이 눈물을 말려주게. 너무 좋다. 진짜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데 무슨 이유가 필요하겠어요. 저는 아이유 씨도 음악 너무 좋아하는데 시은 씨 목소리를 통해서 듣는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눈은 눈물 나시는 지금 한 개만 더 부르면 눈물 나실 거예요. 한 개만 더 불러주시면 안 돼요? 가사도 아이유 씨 걸 다 알고 있더라고 시은 씨가. 네, 너무 감동이에요. 다른 거? 네, 좋아요. 두 소절만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번엔 좀 신나는 곡으로 옛날 노래인데 하나부터 열까지 다 널 위한 소리 내 말 듣지 않는 너에게는 뻔한 잔소리 그만하자 너의 잔소리가 들려. 감사합니다. 나 울어. 이 곡도 너무 좋아했거든요.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라일락 한 두 소절만 불러주시면 안 돼요? 잘 불러왔어요. 라일락 부탁드려요. 아이고. 라일락 꽃이 날 굿바이 이
이런 결말이야 울려 안녕 꽃잎 같은 안녕. 감사합니다. 진짜 이런 보컬이 있다는 거는 최고. 정말 팀의 자랑이야. 진짜. 네, 아이고 아니. 아 정말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어떤 음악보다도 진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너무 보컬. 행복해요. 진짜 너무 행복했습니다. 나 오늘 진짜 원 풀었어요. 감사합니다. 아 앞으로도 좋은 노래 많이 불러주시고 많이 커버해주시고. 네. 제발 커버곡으로 한번 올려주세요. 네. 좀 네, 부탁드립니다. 네. 기회가 된다면. 와! 네. 자, 계속해서 2011년 노래 3위 공개합니다. Bring the boys out, girls generation make you feel the heat. 전 세계가 너를 주목해. Bring the boys out, we pull the heat. 일칠감치 세계가 주목한 분들이죠. 한류의 주역, 장르가 소녀시대. 소녀시대의 더보이즈가 2011년 노래 3위 차지했어요. 더보이즈 흐르고 있습니다. 소녀시대 여기도 뭐 리더 태연씨가 열일 하고 그 많은 팀들을 또 이끌고 리더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보면 예. 걸그룹의 정석, 뭐 걸그룹계 교과서라는 수식어가 있는데요. 우리 스테이 씨는 리더 수민 씨가 생각하기에 네. 어떤 걸그룹, 어떤 수식어가 왔으면 좋겠어요? 어떤 스테이 씨? 믿고 듣는 스테이 씨. 아, 믿고 듣는 스테이 씨. 믿스. 아, 믿고 듣는 스테이 씨. 시윤 씨는 어때요? 어떤 걸그룹이면 좋겠어요? 저는 저희 멤버들이 얘기했던 것 중에 힐링돌 스테이 씨 이런 것도 좋고 뭐 네. 음원강자 스테이 씨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여러 가지 다 욕심납니다. 네. 예, 그런 수식어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려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2001년생 가수 3위 공개할게요. 미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앞을 향해 나아가는 팀이죠. 스트레이키즈의 막내 아이엔이 2001년생 가수 3위 차지했습니다. 스트레이키즈 미로 흐르고 있습니다. 현재 킹덤 레전더리 워에서 큰 사랑 받고 있어요. 꾸준히 상위권에서 순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가고 싶은 예능 프로그램 있으면 좀 어필해주세요. 저희가 네. 애들이랑 멤버들이랑 생각을 했을 때 런닝맨도 네. 나가고 싶었고 네. 아는 형님도 나가고 싶었고요. 전참씨도 나가고 싶었고 전참씨는 그럼 오늘 오신 분 실장님 나가셔야 되잖아요. 네. 하고 싶어요 근데 네. 아니 그 리얼리티 프로그램 했었잖아요. 스테이시케이션. 네. 네. 그런 부분에서는 실장님 출연하면서 이렇게 좀 연출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아직 약간 수줍음이 많으셔서 그런지 네. 네, 아직까지 약간 그러신 것 같은데 저희 멤버들이 전참시를 나가고 싶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포함해서 네. 그래서 전참시에서 연락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살짝 고개를 저으셨는데 요 정도 리액션이면은 전참시 출연은 이분은 힘드실 것 같아요. 왜냐면 좀 낯가리셔가지고 뭐 리얼리티 하면서 제일 행복했고 제일 좋았던 순간 있습니까? 저는 아무래도 멤버들이랑 다음 편에서 이제 요리를 하는데요. 네. 다 같이 요리를 하는데 그렇게 서로 역할을 분담하면서 다 같이 요리를 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그런 시골에서 네. 좋은 공기 마시면서 멤버들이랑 또 팀워크도 좋아지고 맛있는 것도 같이 먹으니까 진짜 가족같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요리할 때 먹을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식구. 아니 그럼 요리는 누가 제일 좀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우리 토끼 대장 네. 못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거기에 재능이 좀 있으니까 또 그 시간이 제일 행복하게 느낄 수 있어요. 맞아요. 시은 씨는 리얼리티 중에 어디 파트가 제일 행복했어요? 근데 저도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그때 다 같이 요리하고 같이 힘 합쳐가지고 그때 요리하고 밥 먹었던 그 저녁 시간에 그 공기와 뭔가 저희들의 그런 에너지와 그런 게 저도 되게 쉽게 잊혀지진 않는 것 같아요. 네, 그 숙소에서 배달
배달 음식 먹는 거랑은 또 많이 다른 느낌이니까. 아, 네. 아, 공기 자체가. 그렇죠. 네. 공기 자체가 다르죠. 네. 예. 앞으로도 그 리얼리티 프로그램 계속 만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네. 기대하고 있을게요. 네. 계속해서 2011년 노래 2위 공개합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파워 당당하게 내가 제일 잘나가를 외쳤습니다. 트렌드의 선두주자 2NE1의 내가 제일 잘나가 2011년 노래 2위 차지했습니다. 2NE1 내가 제일 잘나가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001년생 가수 2위 공개합니다. 보컬 있지, 퍼포먼스 있지, 비주얼 있지, 팀워크 있지, 신흥 워너비 있지의 류진, 채령이 2001년생 가수 2위 차지했어요. 있지, 워너비 흐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부탁을 드리지 않았는데도 벌써 킬링파트 포인트 안무를 영상을 보면서 이미 두 분이 맞춘 듯이 하고 있어요. 제가 커버 댄스 영상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뭐 우아하게도 너무 잘했고 다이너마이트 그죠? 네. 러브식 걸스도 네. 정말 많은 커버를 너무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힘들었던 커버가 어떤 곡이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커버. 네. 저는 있을까? 있어요. 기억에 남는 거. 뭐요? 그 스트레이 키즈 선배님들의 네. 아, 백도어. 그거 쾅쾅쾅쾅 이거. 네. 네. 그게 새로 대형을 만들어야 했어서. 그렇죠. 대형 만드는 것도 연습을 열심히 했었고 네. 또 그때 제가 그 두 명의 다리를 밟고 올라갔다가 네. 높게 점프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킬링 파트죠. 네, 도전이었습니다. 네. 그래, 그래서 마음에 부담이 있었을 수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훌륭하게 잘하셔서 여러분 백도어 그거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민 씨는 다 힘들었어요? 다 좋았던 거 아니에요? 다 좋았던 거 아니에요? 저는 하나 기억에 남는 게 방탄소년단 다이너마이트. 네. 네. 다이너마이트가 저한테 느낌을 살리기 굉장히 어려운 곡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사실 걸그룹이 남자 거 커버하기 더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멋있었습니다. 다이너마이트. 감사합니다. 많이 봐주시고요. 채령 유진 씨가 여기 동갑인데 성향은 전혀 반대거든요. 그래서 네. 더 친한 네. 두 분은 나이는 동갑이지만 성향은 어떤 편인 것 같아요? 서로 반대예요? 아니면 비슷해요?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도 있고 네. 어느 정도 반대인 부분도 있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파트가 반대입니까? 제 생각에 우선 뭔가 둘이 직설적으로 말하고 솔직한 편 네. 이런 건 되게 성향이 비슷한 것 네. 같고 반면에 또 어떤 부분은 수민이가 되게 수줍음을 많이 네. 타는 부분이 있고 그래요 수줍음 어떤... 타는 건 제가 봤어요 많이 어떤 부분은 또 제가 답답하게 느껴지게 수민이한테 그렇게 느껴지게 그런 편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두 분은 어떻게 맞춰가고 있습니까? 그냥 다른 건 다른 거대로 인정하고 계시나요 그냥? 네, 다른 건 달라도 그 아무래도 솔직하고 직설적인 성향이 맞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말로 잘 풀어나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솔직하게 두 분 원하는 광고 우리 스테이씨는 이런 이렇게 이어지나요? 네, 그냥 정말 아니 이왕 뭐 솔직하게 얘기할 거 예, 어필 부탁드려요. 예. 네, 네, 일단 저희 렌즈 광고와 예. 또 안마기도 안마기자 아, 근데 안마기 하기에는 지금 뭐 BTS가 하고 있지만 안마기는 그래도 좀 신인들 2020년 데뷔는 조금 어떻게 생각 아니 왜 자꾸 안마기를 탔네요. 저희가 아이들 다 안마하는 거 굉장히 좋아해서 그러니까 좋아해서 네, 그래서 좋아해서 아니 근데 이제 안마 받기는 나이가 공유생인데 이게 좀 컨셉이 잘 맞을까요? 그럼 그거 말고 네. 저희가 또 치킨이랑 떡볶이를 좋아해서 네, 그런 광고도 좋지 않을까. 치킨 떡볶이 네. 저는 스테이시라서 뭐 비타민 C나 그 C 과일 음료 있잖아요. 청량한 음료
그럼요. 아, 너무 좋죠. 비타 음료 난 이런 게 너무 잘 어울려. 너무 좋아요. 그럼 그걸 첫 번째로 원하는 걸로. 그럼 네. 왜냐면 청량돌이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뭐 비타민 C처럼 상큼한 이런 광고 네. 광고주 여러분, 예, 스테이씨 앞으로 연락 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1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2011년 노래 1위 공개합니다. 2010년대 가요 차트는 이 뮤지션이 점령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갓 이유, 아이유의 너랑 나가 2011년 노래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 2011년 노래 1위가 바로 너랑 나입니다. 시은 씨 행복해요? 네, 듣기만 해도 행복해요. 그렇죠. 이거 뭐 시은 씨 뭐 가사랑 안무랑 다 외우고 있겠죠. 그래서 예전에 그 인터뷰 제가 봤습니다. 아이유 씨를 멀리서라도 한번 보고 싶다. 그래도 데뷔했는데 이왕이면 가까이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 이제 떨리는 마음은 알겠지만 카메라 보시고 아이유 씨한테 선배님하고 메시지 하나 남겨주세요. 나중에 뭐 무대를 같이 하고 싶다거나 보고 싶다거나 원하는 거. 네. 네. 아니 이게 지금 데이트 현장이 아니고 그냥 예 선배님한테. 안녕하세요. 저는 스테이씨 시은이라고 하는데요. 선배님 제가 정말 정말 많이 존경하고 엄청 좋아해요. 저 완전 찐 유엔하거든요. 맞아. 박유엔아 시은입니다. 네, 이번 앨범도 너무너무 좋고 정말 열심히 듣고 있으니까 언젠가 한 번쯤 뵐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아유, 좋아. 나중에 정말 같이 할 수 있는 무대가 있으면 최고의 선물이겠죠. 네. 아, 이렇게 되면 우리 수민 씨가 또 오마이걸 효정 씨한테 메시지 하나 남겨야죠. 효정 씨가 지금 앨범 준비로 엄청 바빠요. 네. 근데 곧 만날 수 있거든요. 메시지 하나. 예, 네, 선배님. 네, 효정 선배님 안녕하세요. 수민이에요. 저희 두 번 뵀지만 저 진짜 계속 계속 보고 싶고요. 저번에 처음에 뵀을 때 만나면 언니라고 불러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이번 활동 때 뵙게 된다면 언니라고 한번 불러보고 싶어요. 언니 사랑해요. 하트 부탁드립니다. 효정 언니 사랑해요. 자, 이렇게 해서 뭐 성장해 나가는 거죠. 아, 그 오마이걸도 그렇고 이 지금 아이유 씨도 그렇고 팬 사랑이 예 굉장히 큰 아티스트잖아요. 네. 그런데 5월 2일 날 팬사인회 하신다고 네, 해가지고 네. 아, 지금 마음은 어떤지 설렘인가요? 아니면 좀 걱정인가요? 어때요? 그래도 설렘이 더 큰 것 같아요. 걱정도 있겠지만 저도 이제 그 팬싸가 생겼다라는 소식을 듣고 몇 번 상상을 해봤어요. 아직까지 실제로 이렇게 우리 스윗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그냥 영상통화로만 해도 정말 그 힘과 에너지가 느껴지는데 실제로 만나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네.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리더는 어때요? 리더 입장은? 네, 저도 너무너무 보고 싶었고 저희가 지금까지 데뷔하고 나서 한 번도 직접 뵌 적이 없으니까 그쵸? 정말 상상이 안 되는데 진짜 처음에 딱 팬분들이 딱 보고 스윗을 보고 아 진짜 눈물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고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너무너무 빨리 그 시간이 왔으면 좋겠어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첫 팬사인회. 설레죠. 기대할게요. 자, 이제 1위 공개합니다. 2001년생 가수 1위 알려드릴게요. 올해 드디어 멤버 전원 성인이 된 그룹이죠. 여전히 귀염 뽀짝한 NCT 드림의 천러가 2001년생 가수 1위 차지했고요. 슈인껌 흐르고 있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스테이 씨, 사랑은 원래 이렇게 아픈 건가요? 이 곡을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 거예요. 곡 설명 누가 더 잘할 것 같아요? 제가 역시 리더는 리더. 예.
네, 사랑은 원래 이렇게 아픈 건가요는 사랑에 대해 굉장히 슬픈 현실을 알고 굉장히 그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그리워하는 곡이고요. R&B 장르이고요. 스테이씨의 첫 발라드 곡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미가 있는 곡인데 이거 녹음할 때 어떤 생각했습니까? 좀 어려워서 이 곡 자체 소화하기가, 그죠? 네, 시은씨 네. 무슨 생각했어요? 메인 보컬인데 너무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저는 최대한 그 가사에 있는 메시지를 잘 전달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제목이 사랑은 원래 이렇게 아픈 걸까요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전달을 하려고 가사에 집중하면서 녹음을 했습니다. 네네. 여러분 이 곡도 많이 들어주시고 이제 끝인사 해야 되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또 한 번 더 오고 싶고요. 오늘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은씨 재밌었어요? 네, 아니 생각보다 저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아가지고 진짜 놀라웠고 진짜 잘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다음에는 마스크 벗고 방송할 수 있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네. 두 분 또 다시 만나길 바래요. 네. 네. 마지막으로 스윗 사랑해요로 따랑해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둘, 셋. 스윗 따랑해요. 안녕.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